저 너무 이쁘다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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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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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람까지 부탁드려요. 손 내려. 아, 세배 하려고. 세워 많이 받으세요. 햇빛이 너무 심하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리프레 티아오킹입니다. 아 오랜만에 잘 쓰는데 오늘은 올프 클래스. 네 올프 클래스 정말 오랜만인데요. 무엇을 배워볼 거냐? 인사이드 훅턴과 아웃사이드 훅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이드 훅턴 어렵지 않습니다. 아웃사이드 훅턴 어렵지 않습니다. 렛츠 기릿 배워보시죠. 자 여러분 인사이드 훅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드리블 하다가 인사이드를 한번 접고 몸 돌려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. 자 볼 터치는 투터치입니다. 투터치인데 자 인사이드 훅턴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. 일단은 수비수와의 거리. 제가 지금 여기 폴대를 두 개를 세워놓고 한 발 거리 정도의 노란색 마커로 표시를 해놨어요. 이게 뭐냐. 수비수가 발을 뻗을 수 있는 거리 정도를 미리 측정을 해놓은 거예요. 그러면은 인사이드 훅턴할 때 첫 터치를 요 정도 거리, 이 마커가 있는 거리 정도에서부터 먼저 모션이 들어가줘야 돼요. 오케이?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거리. 두 번째 인사이드 훅턴할 때 첫 터치는 드리블 하다가 접어주는 건데 이때 중요한 점은 슈팅 모션 차는 척 하는 거 차는 척 하는 거 그래야 수비수가 쫄잖아 그지? 자 드리블 하다가 모션 안쪽 복숭아뼈 쪽으로 해야지 공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더 좀 더 각도가 열리게 잡을 수 있어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드리블 하다가 모션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각도를 틀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인사이드 복숭아뼈 쪽으로 접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근데 이 인사이드 복숭아뼈 쪽이 아니라 인프론트 이쪽으로 접는다고 생각하면은 공은 안쪽으로 안 접히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. 보여드릴게요. 안쪽 복숭아 잡으면 자 안쪽으로 말리죠 공이.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더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인프론트 쪽으로 접는다 그럼 공이 어떻게 되느냐. 그리고 하다가 인프론트 쪽으로 접으면 자 공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. 이런 식으로 그럼 공을 잃어버리게 되겠죠. 오케이 가장 중요합니다. 첫 번째 인사이드 훅턴을 걸어놓고 여기서 중요해요. 접는 순간 두 번째는 이제 왼발 접은 발 말고 왼발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몸을 열어줘야 돼. 빠르게 빠르게 열어주면서 두 번째 터치 후 그 다음에 끝까지 바다가 안쪽 복숭아뼈 하나 후 후 이거 하는 거 오케이. 연습을 할 때 첫 번째 터치 후에 두 번째 터치를 할 때 약간 밀고 나가듯이 밀고 나가듯이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발 감각에. 자, 훅, 훅, 훅 이렇게. 끝까지. Give me your, give me your, give me your attention, baby. 인사이드 훅턴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? 거리, 첫 번째 거리, 두 번째 모션, 세 번째 잡는 부위는 인사이드 복숭아뼈 쪽, 네 번째 두 번째 터치할 때 잡는 순간 잡은 발 반대발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빨리 열어줘라. 오케이, 이것만 지키시면 이제 훅턴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하다가 훅, 훅, 슈팅까지. 슈팅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.